안녕하세요, 더트롯쇼 시청자 여러분. 더트롯 다른 집 강현입니다. 오늘 좀 예쁘다. 잘한다. 오늘 좀 멋져 보인다. 저 막 그냥 막 신나서 막 춤춥니다. 가장 소중한 거는 아무래도 지갑이 아닐까 싶어요. 저의 소중한 카드와 그리고 사진. 사진 그리고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이런 게 아무래도 소중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다시 발급받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건 지갑입니다. 좌우명은요, 처음과 같이 좀 초심을 잃지 말자,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.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새기고 조금 나태해지거나 힘들어지면 좀 하기 싫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좀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의 데뷔 초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 이러면 안 돼, 정신 차리자 혜연아, 각성하자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. 팬분들, 우리 해바라기 팬분들, 더위가 조금 물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다시 이제 또 무더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. 요즘에 정말 무서운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이라고 하니까요,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강혜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사랑해. 안녕.